요즘 전원에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하기 전에 저희 구들연구소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. 그 구들방이 좋다니까 그 전원주택 한쪽에다가 구들방을 하나 열라 하는데 며칠 뒤에 줄기초를 치는데 그 아궁자리나 연도자를 어느 높이, 어느 규격으로 미리 떨궈놔야 좋습니까?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또 요즘은 전원주택을 주로 그 목구조, 그러니까 2.5나 2A 그 규격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기초를 대부분 그 편기초, 그러니까 통기초를 많이 합니다. 콘크리트를 뭐 30cm에서 한뭐 50cm 규격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통기초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구들방에는 통기초가 안 됩니다. 아궁자리도 놓지 않지만은 서서 통기초를 치고 구들자리는 비워 놓더라도 그 밑에 파내려 가다 보면은 통기초 밑에 그 지정된 흙이 자갈이나 흙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 주위가 약해지고 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통기초를 치기 전에 반드시 구들 놓는 그 면은 줄기초를 친 뒤에 흙을 치우고 다시 나머지에 통기초를 치라. 이렇게 제가 많이 전화로 알려줍니다. 이 사진은 삼척의 사토리니 집 현장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줄기초를 한 겁니다. 여기 구멍은 연도고, 이거는 아궁인데, 아궁이를 이렇게 떨궈 놓고, 그 위에, 구들장 한 장이 들어갈 높이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 구멍을 떨궈 줍니다. 그리고 밑에는 재그르개를 넣기 위해서 그 공간을 20cm를 또 플러스 해 줍니다. 그래서 이 길이가, 20cm와 60cm.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구들장까지 65cm를 아궁 높이를 열어놓고 옆에는 아궁 하구가 표준이 40이기 때문에 20cm 더 이어가지고 그 폭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엽기청 이 아궁 윗입술 그러니까 아궁 하구의 상단 아궁 하구 나무였는 그 밑에 그 높이에서 구들장을 놓으면은 구들장 아래 그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궁의 하열이 힘이 차서 골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청을 제가 이름하기를 엽기청이라. 거슬릴 역자 일어날 기자. 처음인지 아궁의 하열을 넣으면은 냉습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불이 찬 고래 속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한 잘 들어가지 않는 고래 속을 아궁의 하열이 쉽게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어느 정도 두어야 되는 것이다. 그 높이가 제가 표준으로 연구한 높이는 1m 15cm 정도는 돼야 제법 중간 정도 이상 큰 방도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방 윗목도 따습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걸 가지고 이 줄기초에다가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고 두었습니다.